우우평, 어양, 상곡, 태원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 요동 지역에 있던 태수 채융이 은혜와 신의로 대함으로 우리가 화친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데 거기서 은혜와 신의로서 화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수많은 배상금을 주고서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화친을 하고서 이제 물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전쟁하다가 갑자기 신의와 화친으로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지 물러나겠죠, 전쟁 때는. 그런 거가 이제 중국 사서의 속성이죠. 자기네가 한건 항상 조공이고, 자기네가 들어온 것은 침략이고, 자기네가 침략받은 것은 항상 나중에 뭐 신의와 뭐 은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중국의 사서에 나타나지만 후한서 광무제 본기, 그러니까 왕의 본기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 사서에는 또 고약한 게 있습니다. 고구려, 고조선 이런 걸 절대 조선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호 또는 예매모호한 이름, 또 맥인.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서에는 맥이나 예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고구려한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사서를 역사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화주의 사상인 역사죠. 자, 거기에도 후한서 광무제도 보면 맥인이 우부평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해놓고 그건 지금 요새 중국 사람 학자들은 이것은 고구려가 아니다. 맥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던 지방 정권에 불과한데 그런 고구려한테 자기네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가 점령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